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반얀트위에 위치한 이 아우디 A6의 특별 전시장 쪽에 와 있는데요. 바로 A6의 시세 행사가 좀 진행됩니다. 이 고객 행사와 함께 좀 진행되는 일정이다 보니까 조금 시승 시간이 짧긴 한데요. 지난번에 신차 발표회 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A6의 디자인 변화와 함께 간략한 이 주행 성능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곧 이제 시승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A6를 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시승에 앞서서 국내에 출시된 차량은 4호 TFSI 모델만 일단은 출시가 됐죠. 지금 해외시장 같은 경우는 5호 TFSI 모델도 지금 출시가 돼 있지만 국내에는 4호 TFSI 모델만 들어있고 또 하반기에 디젤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S6, 뭐 RS6라든지 상당히 고성능 모델도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 뭐 신차 발표회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몇 가지 조금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입니다. 모든 차량에 좀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 헤드램프인데요. 지금 5호 TFS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좀 주간 주행 등의 이 라인이 좀 틀립니다. 좀 다섯 개의 라인이 들어져 있는 이 주간 주행 등을 상위 모델에서는 적용되어 있는데 아직은 국내 모델은 지금 3개의 라인만 있는 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상향등 위쪽에 위치한 7개의 그 LED 램프를 통해서 그 마주오는 차량의 좀 시야를 가리지 않고 아주 넓은 범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램프입니다. 특히 또 GPS와 연동이 돼서요. 코너링 시에 이제 코너 방향으로 이제 라이트를 조향을 해서 더 넓은 거리를 안전하게 좀 확보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이제 르망을 통해서, 르망 24시 레이스를 통해서 아우디가 처음 선보인 기술입니다. 당시에 이제 레이싱 같은 경우에 이제 야간 경기도 치러지는 만큼 이 야간에 운전자 드라이버의 시야를 얼마나 확보하냐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매트릭스 이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 A8 모델을 통해서 처음 이제 양산 모델에 적용이 된 그런 헤드램프가 바로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고요. 또 이제 4호 TFSI 모델에는 이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지만 더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H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라고 해서 더 조사각도가 향상되고 더 밝은 헤드램프가 이제 차후에는 국내에도 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요.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높이가 좀 더 낮아지고 좌우 폭이 넓어진 이 헤드램프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이 좌우, 엠블럼 좌우에 보면은 레이더 센서, 라이더 센서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 차량 주변에 다양한 센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전방뿐만 아니라 이 측면에도 다양한 센서들이, 저 사이드 미러 같은 하다 사이드 미러 쪽에도 센서가 있고요. 뭐 광학 카메라든지 레이더 센서, 라이더 센서,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가 돼 있어서 이 주간에 ACC 기능을 좀 돕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눈이나 빛 때문에 이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쪽에 이제 열선이 내장되어 있어서 뭐 눈을 녹여서 좀 시야를 좀 확보를 하고 이 센서들의 시야를 확보하는 그러한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차량의 이 좌우 곳곳을 보면은 상당히 날카로운 라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닛 위쪽에도 날카로운 라인들이 좀 정교하게 다듬어진 꼭 그 의류의 그 스타일러로 저 옷을 아주 날카롭게 다려놓은 듯한 이러한 라인들이 더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디자인 요소 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 날카롭게 파팅된 이 찝어진 이 라인들을 보면은 빛에 따라서 음영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보다 좀 더 날카롭게 이미지가 좀 다듬어져 있는 외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라인들, 날카롭게 파티나의 라인들이 단순하게 디자인만을 위한 요소는 아니고 또 공기 역학적인 성능도 어느 정도 고려가 돼서 이렇게 라인들이 곳곳에 이 도어 하단에도 상당히 날카로운 라인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드미러 디자인입니다. 이 사이드미러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날카로운 형태로 좀 보여지고 있죠. 뭐 유선형을 넘어서 상당히 더 날카롭게 되어 있고, 이 공력 성능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차량의 소음을 줄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드 실링 같은 경우도 실링이 좀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발생하는 와류 같은 것도 줄여줄 수 있고, 또 A필러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과 달리 이쪽에서 발생하는 이 풍절음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각도, 이러한 형태로 좀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요. 전면부 프론트 범퍼 하단에 보면은 이 틈이 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타이어 앞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발생한 이 공기의 흐름이 타이어 휠을 지나면서 이제 와류가 발생하게 되죠. 뭐 이런 데서 소음도 나겠지만 공역 성능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궁극적으로는 연비를 높이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시된 차량은 모두 S라인 패키지가 적용된 거고요.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부분이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차량은 기본 트림인데요. 브리지스톤의 트란자 타이어가 지금 탑재되어 있고 18인치입니다. 국내 요번에 출시된 차량들은 모두 다 18인치가 장착이 되는데요. 차후에 출시될 뭐 고성능 모델들 S6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RS6 같은 경우에는 뭐 22인치까지 타이어가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기대할 만할 것 같고요. 조금 그 차량의 뭐 형태 비율에 보다 조금 타이어가 좀 작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조금 더 큰 타이어로 더 바뀌어서 적용될 수가 있겠죠. 리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리어 같은 경우에는 저쪽으로 가서 좀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리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트 형태로 된 이 램프 디자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경우에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움직이는 선, 그러니까 흡사 이제 붓으로 이렇게 싹싹 긋는 듯한 이러한 형태의 방향지시등 디자인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뭐 아우디 같은 경우에 이러한 디자인을 계속 보여줬고, 이런 점들이 상당히 조금 많은 분들의 시선을 끄는 모습이기도 했죠. 엔진도 한번 살펴볼게요. 엔진 같은 경우에 4호 T-Pass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인데요.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제 3위 모델 같은 경우에 48V, 그러니까 55 TFSI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된 차량인데, 국내에는 일단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만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V의 그 2차 배터리가 추가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전력을 통해서 차량의 전자기기 쪽에 다양한 전력을 더 많이 이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는 그 엔진 부하를, 그런 것을 통해서 엔진 부하를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연비 성능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이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6토크를 추가로 조금 엔진에 전달을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공력 성능에도, 공력 성능 향상에도 좀 영향을 주는 그러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8세대 A6의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좀 첨단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좀 화려하긴 했는데, 이 실내 디자인의 변화가 기존 모델, 기존 세대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변화를 좀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 트림 사양입니다. 4호 TFSI 그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는 실내 디자인에 조금 더 차이가 있고요. 일단은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의 뭐 노브 자체에도 상당히 좀 그립감이 좋고요. 스티어링 휠의 좌우에는 다양한 컨트롤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첨단의 이미지, 좀 디지털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부각된 실내 디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이제 차량을 전시장에서 보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좋은 메리트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현식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기도 상당히 좀 편한 위치에 있고,
또 이게 디지털 화면에 이제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손목을 살짝 걸치고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기도 편하게 좀 위쪽이 평평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오른쪽에는 컵홀더와 함께 파킹 브레이크 버튼, 그 다음에 오토 홀드 버튼 같은 것들도 위치해 있고요. 대부분의 기능들이 이 MMI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이제 모든 기능들이 좀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 물리적인 버튼들이 거의 없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승에 앞서서 일단은 좀 실내에 좀 잠깐 들어와 있는데요. MMI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너머로는 이제 12.3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버추얼 콕핏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해상되고 개선되고 시스템이 개선된 이러한 버추얼 콕핏 플러스가 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에 이제 뷰 버튼을 눌러서 이 화면 구성을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화면이 아주 크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탄 차량은 이제 기본 트림 차량입니다. 상위 모델인 이제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되고요. 또 스티어링 휠의 전동으로 이제 방향 그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 지금 기본 모델이다 보니까 이 하단에 이 레버를 통해서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좀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일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버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도어 트림에 있는 버튼들이 이제 크롬 도금 형태의 버튼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의 곳곳에 있는 버튼들이 이제 크롬 형태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차이점을 프리미엄 모델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반 모델은 없습니다. 이 위치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위치를 하겠죠. MMI 시스템을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MM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버튼을 눌러보면요. 버튼을 누를 때 살짝 일반적으로 그 물리적인 버튼을 누를 때에 느껴지는 이 톡톡 하는 이 반응들을 버튼을 누를 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햅틱 기능이라고 하는데 MMI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의 디스플레이와 하단의 디스플레이 모두에 이 햅틱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화면인데요. 이 초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을 꾹 눌러서 이제 메뉴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두 대의 기기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 두 개의 기기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7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설정에 맞게 설정한 것을 이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가족들이 여러 명이 또 운전을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에 맞는 설정을 이제 선택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맵 같은 경우에는 3D 맵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사물의 모습들이 입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줌인 줌아웃도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흡사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것과 같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MMI의 특징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다, 검색어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음성 명령, 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메뉴로 한번 가보면요. 검색해서 이제 자판을 눌러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히 하고 있는 이 자판을 눌러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울 때도 한 번씩 누르어서도 지울 수 있지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번에 지울 수도 있고요. 또 이쪽에 필기체 인식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아우디라는 이름을 하면 이제 아우디라는 인식 글자를 이제 인식을 해서 하게 되고 또 서울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식을 해서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GLE를 시승을 했거든요. GLE도 이렇게 입력 방식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기체 인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필기체 입력이 상당히 좀 오류가 많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 아우디 MM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제가 글자를 되게 지금 날려서 썼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서울역으로 제대로 인식하는 거 보면 확실히 아우디의 MMI, 그 폭스바겐 그룹이 제공하고 있는 이 MMI 시스템이 상당히 좀 인식률이 좋은 걸로 좀 확인이 됩니다. 아우디의 MM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국의 뭐 한자 같은 경우, 간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인식을 했다는 뭐 해외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봐서도 이 인식률만큼은 최근 국내에 출시된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필기체 인식 가운데 가장 좀 뛰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좀 제대로 한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단에 이제 공조 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창으로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 창을 좀 제공을 합니다. 모두 다 이제 상단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10.1인치고요. 하단은 8.6인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하단에 이제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런 메뉴들 역시 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기능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MMI 같은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비교를 할 때 좀 메르세데스 벤츠가 최근에 선보인 MBUX라고 하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좀 인식률도 좋고 활용하기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매하실 때 아마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웰컴 라이트 기능도 있는데요. 이제 도어를 열면 도어 하단에 이제 웰컴 라이트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차량의 2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 웰컴 라이트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기존 모델보다 커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커지진 않았기 때문에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한 12mm 정도가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 모델이 좀 넉넉한 이 실내 공간, 2열 공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형 A6 역시 이 무릎 공간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고요. 주먹 한 두 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도 보여주고 있고 이 상단 공간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렇게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이 머리 레그룸 공간도, 헤드룸 공간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디 A6의 시승 행사, 주행 테스트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좀 주행 테스트라고 하기 상당히 좀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고객 행사와 좀 연동이 되다 보니까요. 이 시내 지금 몇 킬로 정도만 잠깐 정말 맛보는 이러한 시승이라 제대로 조금 이 A6의 주행 성능에 대한 얘기를 좀 모두 다 전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차후에 시승 차량으로 따로 준비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하고 이번 그 시승을 통해서는 이 주행, 그 시내 주행에서의 뭐 질감이라든지 ADAS 기능 어떻게 좀 활용하고 좀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6 45 TFS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252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0.7, 복합연비 11.4의 이러한 성능을 좀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기본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부족한 부분 느껴지지 않고 연비 또한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복합연비 같은 경우에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수치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공역 성능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연비를 높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하반기에 이제 뭐 디젤 모델이라든지 또 고성능 모델인 S6도 그 이후에 이제 내년이나 뭐 이렇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연비 성능을 더 높인 차량들이라든지 지금의 성능보다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이 A6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행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제 시트 안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은 상당히 좀 안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시트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몸을 잘 지지해주는 이런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벨트라인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스타일 조금 낮고 날렵해 보이는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벨트라인은 높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내에서는 꽤나 좀 이렇게 차량에 둘러싸인 듯한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말씀드렸던 이 MMI 디스플레이 화면들이나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 또 운전석 앞쪽으로 이렇게 좀 운전석 쪽으로 약간 이 디지털 화면들이 각도가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내에서 좀 둘러싸인 듯한 이러한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이제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곳곳에 이제 은색 버튼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전동식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앞쪽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내를 주행하고 있는데 와 이게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하체에서 오는 반응이 거의 뭐 이렇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이런 주행 질감을 바로 지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자동으로 계속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번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면 역시나 엔진 반응이 상당히 조금 빨라지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조금 더 무거워지고 이 방향 전환 시에 조금 더 예리하게 움직이는 차량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도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이라든지 진동을 정말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은 이 컴퓨터 모드에서와 변함이 없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직면 사기통 터보 엔진이긴 한데 뭐 굳이 뭐 이렇게 터보 렉 같은 것은 굳이 뭐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뭐 시내 주행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낄 새도 없긴 하지만 나중에 좀 고속도로에서 좀 주행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여전히 아쉽긴 하네요. 조명 세선이 있습니다. 지금 가속을 하면은 확실히 터보가 돌아가는 소리가 좀 엔진 룸에서 밀려 들어오는 모습도 들려지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거슬리는 소리는 전혀 아닙니다. 엔진음 자체도 굉장히 좀 경쾌하게 올라가고 또 엔진 회전수도 지금 앞차의 거리가 조금 지나치게 가까워져서 경고음이 좀 들리긴 했는데요. ADAS 기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이 ADAS 기능 이제 아우디에서는 AC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우디 ACA 기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때 뭐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드럽게 미리 일찌감치 감속을 시작하면서 이 차 안에서 울컥거림이 뭐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내 주행에서 이제 재출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멈춘 상황에서 가볍게 재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기능들이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3초의 시간이 지나면 앞차를 추적하는 기능이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A6에 탑재된 ACA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들 없이 앞차가 출발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자동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풍절음을 느낄 만한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노면의 진동을 굉장히 잘 걸러주는 모습이 너무 지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최근에 시승했던 다른 그 독일 프리미엄 세단이라든지 다른 세단들에서도 느끼기 어려운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이긴 한데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5링크 알루미늄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4링크 후륜 서스펜션이 좀 적용이 돼 있었는데 지금 A6 같은 경우에는 전륜과 후륜 모두에 지금 5링크 알루미늄 소재의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도로의 요철에 따라서 이 타이어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이 링크 팔들이 5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오는 이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고급 세단들에 이제 5링크 서스펜션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후륜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후륜 모두 5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지금처럼 상당히 좀 쾌적한 승차감 보여주고 있는 것이 A6의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소음도 노면 소음도 사실 거의 좀 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A6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적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앞쪽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든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귀가 먹먹한 그 보통 이제 청음실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귀가 좀 먹먹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소음을 잘 흡수하기 때문인데 이런 무음실 같은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숙성만큼은 정말 좀 뛰어나다는 평가를 좀 하고 싶네요. 사실 이 서스펜션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위 모델인 이 AS를 좀 상회할 정도의 이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A6는 정말 이거 꼭 타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타고 이 구매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 이 세련된 정말 주행감이 정말 매력적이고 가장 훌륭한 세일즈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너에서도 좌우 롤도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주행 질감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사실 좀 국내 출시가 늦은 차량이긴 하죠. 해외 시장에서는 좀 일찌감치 출시가 된 차량인데 이제 국내에는 이번에 좀 들어온 차량인데요. 그러나 좀 시간 좀 텀이 좀 있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뭐 전시장에서는 좀 할인 폭도도 크다고 합니다. 뭐 한 600만원 정도의 할인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하니까요. 실제적인 구매 가격은 뭐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에 6천만원대 초반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기존 모델보다 사실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MLB 에버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플랫폼이 적용이 되고 이런 뭐 새로운 엔진 파워트레인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탑재가 되면서 굉장히 조금 쾌적한 주행 성능, 또 동력 성능, 또 연비 성능까지 함께 좀 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새로운 A6가 좀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렇게 짧은 시승이긴 하지만 이 시승을 통해서 이 정말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정말 압도적이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뭐 19인치나 20인치 타이어를 켜도 뭐 그렇게 주행하면서 뭐 노면의 충격이 그대로 뭐 올라온다든가 하는 불편함 같은 것, 뭐 소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차량의 하부 패널이라든지 또 차량의 그 트렁크 적재 공간에서 확인했었는데 이 적재 공간의 열대 안쪽에 보면은 이 차음 소재들이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얼마나 A6가 차음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마 직접 시승을 통해서 이 조용한 A6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시승이 끝나고 있습니다. 한 5분 남짓 됐나요? 한 10분 정도 지금 차를 잠깐 탄 것 같은데 일단 짧은 시승이긴 했지만 이 도로에서의 주행 감각, 주행 질감 같은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차량과 비교해 최근 출시된 다른 어떤 세단과 비교를 해도 이 정도의 감각을 좀 느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고속주행 시에도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이 짧은 시승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A6 시승 차량을 조금 따로 받아서 조금 더 다양한 좀 주행 체험을 좀 해보고 그 느낌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A6 짧은 시승을 통해서 한번 주행 성능도 한번 비교해봤고요. 짧게 좀 디자인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국내 출시가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좀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주행 질감도 정말 깔끔하고 조용하고 쾌적했고요. 뭐 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선호할 만한 이런 디자인, 거기다가 MMI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상품성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는 모습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보다 직접 전시장을 방문해서 한번 체험해 보신다면 이 달라진 주행 성능 더 많이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다른 시승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